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결국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당초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회 세종의사당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회동을 한 뒤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여야는 29일 한 차례 더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국회법 개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